배고는 따라하는 게 짱이야. 이런 식으로 돼야 돼. 이 다리가 이렇게? 그렇지. 이쪽으로 갔으면 이 발이 앞에, 이쪽으로 갔으면 이쪽 발이 앞에. 그렇지. 그렇지. 자, 좋아. 할 때 이렇게 멀리지 와. 모아. 무릎은 모아. 오, 좋아. 오! 셋. 네. 아유, 낮추고 있으면서 위로는 팔을 들면 되잖아. 팔을 이렇게 들라고. 그렇지. 어떻게 하냐면 보통 깍지 닦였지. 네. 이렇게 크로스.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벌려. 여기를 벌려. 그래서 여기로 하는 거야. 그렇지. 아, 벌리라고요? 봐봐. 여기로 받는 거야. 원더도 여기로 봤잖아. 네. 똑같이. 네. 자, 연타 때릴 건데 20개 때릴 거야. 네. 네. 됐어. 됐어. 그리고 화이팅. 하나. 됐어. 발이 가야지. 몸만 가야? 발이 가야지, 발이. 너 위로, 위로. 지금 손만 쓰잖아요, 손만.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무릎, 허리, 팔. 배고도 전신 운동이야. 손만 쓰지 마. 다 써야지. 예쁘게 간단 말이야. 잘하나? 됐어, 너. 됐다, 일어나! 주저앉지 마, 주저앉지 마. 손 맞을 때는 나는 딱 벽이다 생각해야 돼. 근데 그 벽이 약간 비스듬히 해야지 뜰 거 아니야. 들어버리면 뒤로 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면 맞고 뒤로 가. 약간 비스듬하게 이런 식으로 해. 나이스! 봐봐. 재현아, 때려봐. 자세를 낮춘다? 이렇게 낮추라고. 그냥 가만히 대주면 돼. 근데 다들 이렇게 공하고 상관없이 몸이 움직이잖아. 그러면 안 돼. 자세 낮추고 있다가 가만히 대주면 돼. 가만히. 내가 막 들고 안 하잖아. 이런 식으로. 배구는 따라하는 게 짱이야. 여기서 수비하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브로킹 뒤란 말이야. 브로킹이 거기서 손을 이렇게 들면은 이 손 옆으로 나오는 것만 잡으면 돼. 그럼 이만큼 와야 돼. 그리고 센터 수비가 나가고 터치아웃 이런 거 잡고 여기 레프트 공격수는 여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감싸주는 거야. 수비는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때렸을 때 가운데로 올릴 수 있게. 아이 수비! 지금 수비 진짜 좋았다. 나이스! 아, 이런 거 진짜 뚝딱이 좋아. 우리 편이 서브를 쳐. 네. 우리 레프트 수비야. 서브 쳤어. 네. 캐치 돼서 레프트 올라왔어. 그러면 들어오는 거야. 그렇지. 봐봐. 맞을 때 딱 틀어버리니까 튀는 거야. 맞을 때 맞아. 맞을 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나 아까 할 때 봤잖아. 네, 맞아요. 맞을 때 가만히 있잖아. 여기 와도 가만히 있잖아. 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공이 일로 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글로 가잖아. 가만히. 그렇지. 지금 서 있잖아. 맞아요. 이렇게 수비한단 말이야. 그냥 낮추라니까? 낮춰. 엉덩이와 찌면 안 된다니까. 얼굴 맞았어. 엉덩이와 찌는 게 어딨어. 뽑았네. 왜 했어? 앞으로 해야. 앞으로. 내려가서 말고 붙여라.
그렇지. 살짝만 내도 뜨잖아. 그렇지. 아이 또. 자꾸 이거 안 봐. 또 주저 앉으니까 뜨다만 해.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지금 시작하니까.